인천경찰청이 10월 말까지 화물차 구조 변경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은 8월 한 달간 화물차 운송협회와 운송업체 등의 자체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하고 9월부터는 지역 경찰서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과 화물 적재함 구조 변경 과적 운행,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등입니다. 인천경찰청은 또 불법 구조 변경 정비업체에도 수사를 확대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